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희 권사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20여 년간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를 다니시고 40여 년간 칼리지 오브 뉴저지 수학 교수님으로 계셨으며 10년 동안 벅스 카운티 경로대학 어덜트 스쿨의 교장 선생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시고 1954년에서 1960년까지는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에서 6년간 수학 전임 교수님으로 일하시고 2003년 5월에는 미국에 계시는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유학생으로 1960년도에 오셔서 1927년부터 태어나셨으니까 90여 년간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이부생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죠? 네. 네.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제 처를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에다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인도했을 당시에는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파킹장에 왔다가 마누라 떨어뜨리고 대표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럴 때 그저 저기 파킹장에서 심심하셨을 텐데 뭐 하셨어요? 담배 많이. 네. 그 파킹장에 담배 꽁추가. 네, 그 당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소개하신 장로님이나 또 성규 목사님이 고등학교 후배시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또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죠? 네. 뭐 선후배라는 게. 예. 네. 제가 20회인데 성 목사님은 34회. 네. 근데, 참, 저한테 무척 관심 갖고, 네. 또, 저에게 호감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이병희 장로님이 성 목사님을 만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파킹장에서 만났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몇 번 만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만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성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성 목사님이 아주 그 기술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푸시도 안 하시고 네. 그냥 차분차분 이렇게 웃어가시면서 몇 번 참고 하시다가 네. 그저 이제는 믿을 때가 됐습니다. 천국을 가셔야죠. 네. 제가 조용히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세례교인 되고 시험 치고 다 수습했잖아요. 네. 그게 그니까 몇 년도죠? 그게 아마 86년도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특별히 성기여 목사님께서 뭐 예수 믿으면 손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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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믿으세요 하는 네.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삶의 변화가 많으셨죠. 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로 어떻게 사셨죠? 뭐 술도 하시고? 네, 예수님 네.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네. 담배도 한 두 갑 피웠고 네. 술은 그저 저녁마다 맥주 한 두 개씩 마시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두 개를 다 아주 깨끗이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그 담배 끊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 하는데 저는 아주 쉽게 끊었어요. 그래서 네. 두 개 다 담배 끊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몸 관리를 잘해라. 네. 그거는 내 것이니까 네가 잘 관리를 하시는 성 목사님의 그 전 말씀도 많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음식 조리와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을 함으로써 몸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여세에도 정말 남들이 부러울 정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저 사실 창피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집사님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대나무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너무 모든
언행 신사나 모두가 너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대쪽 같다는 말을 옛날에는 저는 들었었는데 그런 분의 한 분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몸 관리를 특별히 잘하셔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자깅도 한 30년 하셨다고요? 네, 한 30년. 한 네. 2, 3년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도 사실 제가 그 경로대학에 출석을 저도 제법 오래 했어요. 쉰 한 두세 살에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요. 우리 남편 때문에 일찍 가서 좀 도울 일이 있어서 허락받고 들어갔었는데 참 그동안에 보면서 참 정말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게 늘 생각에 와 닿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초대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삶의 변화 중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신다는 것은 교회를 또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에 주로 어떻게 섬기시는 방법을 하셨어요? 그죠. 나이는 조금 먹으니까 조금씩 내가 조금 너무 심하게 목사님한테 대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면서 아 이게 내가 교회 와서 이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 한 10년 전부터는 그저 목사님이 죽어서 신앙들을 믿는다는 네. 그런 태도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참, 제가 겸손하지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가령 뭐 이렇게 회의할 적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좀 목사님은 조금 우박질할 때는 제가 그저 간접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네, 목사님은 좀 잘 피하시도록 그렇게 할 마음껏 가짐을 갖겠고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아드님이나 이렇게 또 며느님까지도 하버드에 손자까지 예,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참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프라이드가 세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두뇌를 주시고 예. 손자까지 예. 또 이렇게 부지런한 거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예. 그 겸손함과 낮추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에 와이프가 천국 가셨죠? 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경로대학에서 봉사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상청하고 한 6개월 동안 교회 나가는 것도 조금 부실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믿고 봉사하시고 영적으로 좀 의지하고 지내야지 네. 안 됩니다. 그 김포원 목사님이시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학교 여름학교 김문대학 책임자를 제가 대단하시네요. 대단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네. 와. 그러면서 네. 모세의 장인의 이드로가 네. 90이 넘도록 자기 사위를 도왔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90이 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가 막힌 구조를 뽑아오셨어요 네. 김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네.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저 고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네,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법으로 치면 89세에 네. 안 되죠. 안 되죠. 65세 네. 그만둬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말 뭐 70부터 80부터 뭐 모세나 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교육계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아마 지혜를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또 그게 얼마나 축복이세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경로대학에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일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기억나는 건 별 이것보다도 85년도에 학생이 경로대학에 몇 명이었어요? 9명으로 제가 인계받아서 네. 6명으로 시작했다가 2년 후에 9명이 돼서 네. 제가 인계해가지고 지금 37명. 네. 그래서 그저
학생이 줄지 않게 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이 늘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20여 년이 됐으니까 네, 네. 앞으로도 교실이 조금만 쓰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교실이 네. 작아서 네. 네. 근데 이제 더 많이 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예수님 믿게 되고 제가 변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네.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 좋게 부지런함 주시고 머리 좋은 머리를 주시고 이것도 제가 잘하는 건 하등에 관련이 없고 물론이죠. 네, 맞아요. 철저하게 네,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네, 참 목사님 절대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노정으로서 네. 네, 정말 네,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젊으셨을 때는 파킹장에서 정말로 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댔는데 지금은 그냥 목사님을 100% 순종하시는 네, 100% 순종. 네 아주 귀하신 집사님이십니다. 또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염려하기는 프린스턴 근처에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을까 사실은 염려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 우리 287 그냥 쭉 다니고 네, 아니 하이웨이를 다니신다는 네. 자체가 대단하시잖아요. 네, 뭐 요즘은 평소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저 120살까지 살고 싶다고. 네. 네, 대단하신 목표를 가지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구역 예배 때 네. 아,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원해야 하나님께서 자꾸 귀찮게 굴려야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 같아서 구역 예배 때 네. 제 기도 제목을 100세로 바꾸셨어요? 120세에서? 아니었는데 그래서 네. 지금 기도 제목을 전부 우리 구역 예배 지켜들은 다 압니다. 네, 네 그러시네요. 집사는 100세까지 살 것 같다고 네 하여간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초대에 응해주시고 또 정말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또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얻으시게 된 것도 네.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마 상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